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한 달 그리고 또 첫 주, 그죠? 10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자 오늘 먼저 간단하게 저번 주 말 해외시장 몇 번을 이야기해서 좀 지겹기도 한데요.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우선 단기 전고점을 돌파한 다우존스는 스트레이트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는지 제법 세게 밀렸어요 조정을. 그러나 이틀 연속으로 옆으로 횡보에 가깝게 조정을 마치고 있다. 0.07%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 개장했을 때 나중에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처질 수 있는 변곡 구간이니까 좀 더 긴장하셔야 되겠다 생각 들고요. 나스닥 종합 나스닥은 플러스 0.05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게 밀렸는데 신고가죠. 신고가 이후에 세게 밀렸는데 60일을 좀처럼 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밑으로 쳐져도 올라가고 쳐져도 올라가고. 자 뭐 약간 주제가 빗나갑니다만 나스닥 선물에 매매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큰 폭의 손실 입을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파생은 왔다 갔다 해버리면 방향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게 나온다.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60일, 20일을 자꾸 터치하면서 밑으로 쳐졌는데도 좀처럼 60일을 훼손시키지 않고 20일을 재빠르게 자꾸 돌파 시도 나와서 안 차겠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3일이죠. 자 그래서 닥터K가 자꾸 우상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20일을 기준으로 올라타면 강한 상승세고 약간 처지더라도 여기 60일에 지지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스닥에서 여실히 나타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추석 체크와 겸해서 이해되신다. 1번 눌러 이해야. 하락 추세는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60일이 강력한 추세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20일은 60일보다 더 단기의 추세.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5% 상승. 자 조금 더 올라타면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거죠. 상당히 등락폭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독일의 닥스는 마이너스 0.15%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빠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스트레이트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좀 이렇게 세게 받으면 안 좋은 거고 옆에 며칠 전처럼 슬슬 받아야 좋은 건데, 그죠? 그래서 닥터K가 셀트리온 이야기할 때 자꾸 좀 적당히 해라는 이유가, 끊어가면서 하라는 이유가, 물론 지금 동시효과 아까는 뭐 양호하던데 양호합니다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대형 우량주 오르면 조정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조정받는 거 살짝 피해가고 다시 사놓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냐? 말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이크가 이 스위치를 꺼도 한 몇 초간 옆에 음이 들어가요. 자 중국 상해지수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지지할 거라는 예상도 맞았고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돌파는 강하게, 여기 돌파는 강하게, 밀리는 것은 적당하게. 오늘 만약에 여기 고점대 2821을 돌파하고 여기 위로 올라간다면 더욱더 양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외시장 좀 체크해봤고요. 야간선물, 야간 우리나라 시장 별 뭐 그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HTS도 로딩하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그냥 그 패스하고요. 자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토마토 주스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거안 해주면 혼나거든요. 준비 안돼 있으면 오렌지 주스 해놓고 도망갔습니다. 집사람 뭐라 하려고 밖에 나가보니까 없어요. 자, 야, 아침부터 많이 들어오셨네요. 53분 들어오셨네요. 한숨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골골골골 해가지고요. 일단, 뭐라고 남겨놨는지 채팅 좀 읽어보고요. 자,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 오늘은 크게 할거 없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We love fall 했던가? 정은이 보고 사랑한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그럽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월 달에 자기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비핵화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자기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북한에서, 태클 딴지 좀 걸고 있죠. 야, 뭐, 제재 1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한테만 자꾸 뭐, 비핵화 하라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밀고 당기기 중인 것 같고, 강한, 푸시와 함께 또 유화 정책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중 무역, 자 이제 뭐갈 만큼 갔다 이런 시각도 많고, 중국도 그냥 물러서진 않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 중국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한테도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미중 무역도 해결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좀 해결돼서 우상향으로 쭉쭉 갈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동시효과 한번 보고요. 동시효과 삼성전자 마이너스 0.8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그 밑으로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고, 조선주를 잡아야 되는데, 조선주가 강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닥터K 우리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잡고 있어요. 철강 뭐 그만그만 합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뭐 올라가 봐야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현대제철은 조금 모양 만들고 있습니다만 포스코는 모양이 안 좋아요. 자동차는 보합, 증권, 보험, 은행 별 영양가 없는 섹터입니다. 한 번을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삼성화재 빼고. 바이오도 뭐 그만그만 하네요.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로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빠르게는 아니고 상승 예상되고 있었는데 조금 밀리고 있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쉽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2차 전지. 2차 전지가, 전기차 내지는 여러 가지, 휴대 가능한 전자 기기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관심권에 오래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죠. SK이노베이션. 노사 간에 극적인, 노사 합의 해놨답니다. 그 영향인지 이틀째 날아가고 있어요. 일단 팔았습니다. 해필. 해필. You know, 해피에. 참.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비교적 강세 보이는 종목도 좀 있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고요. 푸른 휘파람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녁 방송에 들어오십시오. 채팅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길게 안 끌게요. 지금 그거 남겨놓으십시오. 공부 더 열심히 하실 겁니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메일 지금 바로 여기에 남기십시오. 자,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10시 좀 넘어서 보낼게요. 들어오셔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남겨주시고,
간단한 소개 남겨주시고, 긴 소개, 직업, 이름, 사는 곳, 그 다음에 전공, 투자금 규모, 이런 것 좀 남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 진짜 안 좋네. 자, 오신들 다 반갑고요. 땅이 달인점 괜찮아? 요? 형도 왔네. 형, 형님이라 안 해 이제. 형이라 그래 그냥, 형. 아이고, 이노님, 드래곤, 열공, 백어, 갈색, 영희, 연희야, 제스민, 다 반갑습니다. 도시락 반찬 싸놓고 놓고 왔다. 아. 펄드, 펄드는 아직 멀었어요. 공부도 해야 되죠. 휘파람님, 밑에 빨리 남겨주세요. 그거 뭡니까? 메일. 바빠요. 아직 바빠요. 자, 같이 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같이 할 수 있어요. 댓글 달아 저한테 1도 도움되는 거 없어요. 댓글 달아 저한테 도움되는 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지 체크하는 차원입니다. 공부를 해야 같이 잘할 수 있죠. 공부 안 해가지고 같이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자, 개별 종목들 체크합니다. 동시효과 함께 체크합니다. 아이고. 자, 채팅방 오라 하니까 뭐 돈 달라 하고 뭐 뭡니까? 50만 정도 내면 VIP 한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 사진으로 찍어 놨다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다들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보죠. 야, 가지고 있는 거 4개 전부 플러스, 오케이? 자, 순서를 좀 바꿔야 돼. 제가 이야기했던 거 위주로 바꿔놔야 돼요. 오태신라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분석해준 걸 가지고 몇 분 들어가 계시니까 일단 체크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좀 관심 가져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제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왜? 저는 지금 접근 안 할 거예요. 눌림목 주면 할 거고 SK이노베이션도 밑으로 내려놨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주로 합니다. 자, 하나 더 팁 드립니다. 여기 있는 거 저는 방송하기 때문에 바쁘니까 여기에 집중할 건데 쭉 돌려보시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 보세요. 자, 현대차 양호. 자, 현대건설 양호. 어, 뭐 LS산전 올라가면 양호. GS건설 어, 양호. 호텔신라 이 똘똘 봐야 돼. 삼성전자, 야, 밑으로 쳐지면 안 돼. 그 다음에 SK모트리얼 양봉럼 양호, 이거 괜찮다 그랬어요. 지금 살 수 있어요. 오늘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스튜디오 주력은 이거 돌파하면 선수급은 따라갈 수 있다. 등등등 이렇게 막 돌려보시라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타이밍 딱 나오는 거 따라가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안다 7번.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 7번.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침에 바빠요. 그러니까 아침에 초집중해야 돼요. 하루에 장사를 아침에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장사 준비를. 그죠? 뭐 체크할 것도 없네. 시간도 안 되고. 일단 됐습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지금 저 알람이 막 뜨고. 자, 장 시작했어요. 자, 전체 큰 전광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오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자, 중구 이하, 그리고 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명 있죠? 자, 어기도 가지고 있고, 저는 여기 무조건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냥 반말 아니에요.
거기 삼성전자 컨트롤 잘해요. 밀리고 하면 던져야 돼. 어저께 그러니까 2% 토해냈잖아. 반도체, 양호, 조선. 야, 조선이 좋아. 조선 잡아야 되는데. 건설 우리 두개 갖고 있는 건 양호. 철강 뭐 그만 그만 양호한대. 그만 그만. 자동차 현대차도 불었어. 자,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한미약품 노 프라브럼 좀 남겨주고 별 걱정할 거 없다. 계속 홀딩. 자, 좀 남겨주세요. 채팅에. 그리고 LG와 필두란 2차 전지 양호. 야, 이거 남북 경협도 양호. 벌겄는데요? 상승 출발인 것 같은데. 0.35 코스피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거 다 지워버립니다. 이제 헷갈리니까. 자, 여기 위로 첫 번째 저항대 2370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위에 120일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한 추세로 돌파 시도 넣고 있다. 여기만 돌파해버리면 조금 눌림목 줄 수는 있겠으나 확실하게 더 상승에 대한 확신 높아집니다. 자, 코스닥도 플러스 0.40% 상승 양호. 자, 외국인 선물 플러스 들어오고 있네요. 454계약으로 플러스. 그럼 잠깐 딱 여기서 보면서 아까 여기 다 플러스 일단 됐고 LS안정 보합이고 양호하고 호텔신라 양호 일단 이것 뚫고 올라오면 괜찮아요. 삼성전자 양호.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조금 더 사고 싶다 사세요. 조금만 더. 많이 말고 조금만 더. SK머티리얼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네요. 일단 패스. 이게 양봉으로 빡 뛰어 올라오는 18만 2천 넘어가면 접근할 수 있어요. 뭐 18만 2천원. 야, 여기는 안 깨려고 18만 안 깨려고 노력 엄청 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아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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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래꼬리. 근데 모르겠어요. 쫙 밀렸기 때문에 양봉 설때 접근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접근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야 지우 사버려. 넌할수 있잖아. 딴 사람 하지 마세요. 잘한 사람 하세요.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지 가고 있는 사람만 하세요. 이거 전고점 돌파형이거든. 전고점 돌파형. 올라가면 올라가요.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아침에 접근 방법을 바꿨어요. 아침에 이렇게 한번 딱 체크해주고 하면 좋잖아. 이때까지 딴거막 시장 큰 흐름 먼저 보고 했는데 그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자, 바이로매드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조금만 반등하는 거 보고 24만 천원 정도 돌파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오히려. 자, 20일에 지지권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야, LG 생활건강 좋다 해놔니까 날라가네 이거. 와, 참. 아침에 살수 있었어요. 지금 쫓아가지 마세요. 늦었어. 눌림목 주면 따라가세요. 눌림목 주면 이거 올라와. 와, 이거 위에 있잖아 이거. 더욱더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랐잖아. 맞죠? 많이 올랐는데 이 저항을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뚫어서 좋다 그랬어요. 눌림목 딱 주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아침에 돌파할 때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선수급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시장 판단해 볼게요. 자, 베이시스 0.66 그만 하고요. 자, 코스피 300억대로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세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 왜? 베이시스가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그죠? 하방으로 꽂힐 때는 0.5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계속 1.0대 이상, 그 다음에 0.8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 확대되니까 좋은 겁니다. 콘텐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억대 정도 마이너스 프로그램 상관없고요. 자, 외국인 선물로 붙들어주고 있고 거래소에서 한 93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콜 들어오고 있고요. 7억. 콜 옵션, 풋 옵션 이제 조금 영향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환율 양호. 박스권 하단까지 쳐졌어요. 1100원까지 쳐졌어요. 양호입니다. 밑으로 한번더 퉁하고 저점 깨버리면 very very good. 체크하십시오.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걱정 별로 안 해도 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다음에 순매수 프로그램 상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모레퍼스픽, NC소프트. 야, NC소프트가 너무 좋은데. 카카오, 동성제약.
셀트리온, 일진 머터리얼스, 현대차, 신라젠, 됐고, 다음. SK텔레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어오네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순매도 상위. 삼성전기, 녹십자 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건설,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현대건설 수급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아요. 수급만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은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큰 전광판. 자, 건설주, 아, 마이너스 들어왔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약세입니다. 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강세, 현재. 야, 유통, 그죠? 내수, 양호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좋네요. 자,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하도 플러스만 봐가지고, 푸른 게 들어오면, 여러분은 좀 이상하죠? 마이너스 3% 이런 거 아닙니다. 0.3%예요. 저도 좀 이상해요. 마이너스 막 보이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유. 자, 외국계 현대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양호. 자, 현금 가지고 있다. 살짝 더 실어주세요. 살짝만 더. 살짝만 더.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아, 욕 한마디 할게. 이런 시박. 가려면 좀 잘 가지. 억수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그러나, 외국인들 막 사고 있네요. 현대건설. No problem. 오늘도 들고 있어요. No problem. 걱정 없어. 그냥 들고 가세요.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돈 있다. 6만 7천원 정도 약간 밀려주면 조금 더 추가. No problem. LS산전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안 깨고 여기 밑에 7만 2천원 안 깨면 별로 걱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외국인들 막 들어오네?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추가는 하지 마세요. 약세니까 강한 놈으로 추가. Understand? 강한 놈으로 추가. 물 타려고 하지 말고. 물 타기까지는 아닌데 이런 거 잘 생각 못하죠? 강한 놈으로 여기 이렇게 딱 지지했고 올라갈 수 있는 놈으로 해야지. 그거보단 이게 좀 안 좋거든. 처졌거든. 이런 거 주가 많이 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다. 이해됐다. 3번. 이해됐다. 3번. 강한 놈으로 각이 좋아보인 놈으로 실어라. 실더라도. 현대건설 뭐 실어도 뭐 상관없어요. 얘들 안 죽을 거예요.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거. GS건설 올라와. 일로. 일단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일단 내려놓고. GS건설. 이거 무슨 시그널? 근데 늦었으니까 잘할 수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시그널? 2% 먹고 더 올랐어요. 여기 샀어요. 여기 51,000원에서 사가지고 51,200원 사가지고 1,400원 가까이 올랐네. 2.7% 이 정도 올란 거예요. 사자마자 종가 매매 성공인 거예요. 종가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잽싸게 끊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갑니다. 끊어놓고 다시 사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면 안 돼요. 놓쳐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호텔신라 양호. 양호 전일 살짝 들어갔는데 다섯 번 나눠 살았습니다. 다섯 번 10만 8천원권 정도로 슬쩍 눌러주고 이평선 돌려내면 추가 두 번째 매수 실행. 오케이. 삼성전자 그만 돈 좀 있고 포트폴리오 크게 움직이는 사람만 적당히, 아시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밑으로 또 깬다? 그럴 가능성은 좀 비교적 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밑으로 깨도 별 걱정 안 해요. 44,000원 정도부터는 슬슬 모아가도 된다. 진짜 중장기 모아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격은. 위에서 꼭다리 옛날에 270만원, 280만원에서 사니까 문제지. 지금은 220만원, 230만원권 정도밖에 안 돼요. 살만한 자리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산다 그러니까 무시하무시하 옆에서 이야기 많이 했어. 아니 하락 추세인데 만다고 사라뇨. 기다려봐라고. 올라가는지 내리는지. 올라갔거든요. 주댕이 꾹 다물고 있어요. 자, 왜 하락 추세 맞아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요. 4년 5년을 갖다가 12만원을 안 깨고 있는데 깰까요? 뭐가 그렇게 나빠서. 송공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장기 하는 종목들은 월봉이나 여러가지 시장 상황 보고 적당히 저점에서 매수해야 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점 매수. 나머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운용할 때 한 20%는 중장기로 좀 박아놓고, 박아놨다고 끝까지 들고 가느냐? NO! 사놓고 장권간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이렇게 간다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었어요. 그 이전에도 했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왜? 시장이 희한하거든.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 안 했어요. 알아서 본인들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44,000원과 12만원대는 사 들어가도 나쁜 자리가 절대 아니다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플러스 돌아섰어요. 돌아섰습니다. 기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좀 기동대로는 갈 수 있는 종목들, 그죠? 갈 수 있는 종목도 들어가가지고 잘 먹었어요. 이런 거 신나게 먹었어요. 어저께 던졌는데 올라간다고 후회하면 된다 안 된다? 후회할 필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팔고 GS건설 들어갔습니다. 상관없어요. 닥트케이 특기 중에 하나가 교체 매매입니다. 팔아놓고 돈 잘 안 들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탁 이동해요. 팔아놓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아까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갔다니까. 4.5% 올라갔다니까 지금. 그럼 안 뒤지잖아 파는 거에. 그죠? 먹을 만큼 먹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던져라 그랬어요. 올라갔습니까? 던져라 그랬어. 분명히 내려갑니다. 55만원 간다. 55만원 딱 찍었어요. 참고하십시오. 왜 토해냅니까 이거를. 그죠? 던져라 그랬어. 우리는 전부 다 갈 만큼 갔거든. 목표치 인근까지 가면 흔들림 세다 안 세다? 세다 1번. 아니야. 흔들림 없어. 2번.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 세다 1번. 셀트리온도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왜? 31만원 정대거든 여기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나 여기서 자꾸 장을 받고 있는데 세게 안 밀리면 적당히 이평선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28만 7천원 이런 때 적당하니 패스하자고요. 중간에 31만원대 끊어먹고 왜 들고 있냐 말이죠. 지금 31만원에서 13,000원 빠졌어요. 4% 빠졌다고. 4% 5억 10억 들고 있는 사람들 4% 빠지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제 이야기 틀렸어요. 2천만원 3천만원 날라갔어요. 왜 그러냐고요. 끊고 여기 와서 팔아먹고 엎어치면 주식수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고 훨씬 잘하는 매매인데 하루 빠지고 그 다음날 좀 끊으면 좋겠다 했더만 그 다음날 안 빠지네요 님. 아이고 끼어 맞추기 달인이네요. 뻥이다. 틀렸냐? 내려가네 용순아. 아이고 개뿔도 모르면서. 자기들한테 도움되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게 받아들여야지. 그저 태클을 걸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올라갑니까 위로? 내려가요. 끝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 7일 8일 올랐는데 대형 우량주 아닙니까? 잡주예요? 잡주면 쭉 갈 수도 있어요. 대형 우량주는 기관 외국인 많이 사요. 십몇 프로 올랐는데 안 끊을 것 같아요? 은봉 삑삑 해서 31만원 저항이라는 게 걔들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난 알아요. 31만원이 셀트리온 단기 저항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판다고요. 판다고요. 끝 아니라고요. 다시 눌림을 왔을 때 다시 사 들어간다고요. 구가자는데 왜 빡빡 그냥 모른 척하면서 왜 버팁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LS산전이 확실히 좀 비리비리하긴 하네.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걱정 안 하랍니다. 걱정할 자리가 아니에요. 자, GS건설 다시 플러스권 돌아서고 있어요. 양호 팔지 마세요. 이거 들고 갈 겁니다. 어떻게? 목표치가 제법 커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뭐 엄청나고요. 목표치가 여기만 봐도 아이고 너무 짧으면 또 보기가 더 안 좋네.
여기서 대충 목표치 나왔거든요. 한번 쉬어주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목표치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크게 갈 수 있어요. 잔파도 그럽니다. 야, 연락이 사고팔고 해라매. 잔파도 그랬거든. 잔파도 그러면서 홀딩하고. 왜? 목표치가 많이 남았다 했잖아. 이제 조정 끝내고 이제 올라가는데 팔긴 왜 팔아요? 들고 가. 요, 들고 가요. 오를 만큼 올라간 거는 챙겨가고. 뭐라고? 여기서 오를 만큼 올라가 55만원 목표치까지 온 거는 팔아내고 다시 48만원, 49만원 정도까지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다 했으니 밑으로 내려버려. 그냥 셀트리온도 오를 만큼 올랐으니 적당히 조정 받으면 하겠다고 밑에 내려놨어요. 끝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다시 사 들어가요. 그죠? 뭐처럼 현대차나 이런 거 여기서 사가지고 적당히 먹고 다시 타이밍 놓으니까 슬슬 사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두드려 맞으면 발음 천천히. 두드려 맞았으면 몇 프로 없어? 전부 다 한 8% 9% 먹었잖아요. 한 2% 먹을까 말까? 다 토해냈어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 아침에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조금. 왜 눈에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면 더 문제고요. 조정받을 게 눈에 보이는데 끝까지 애써 외면하면서 패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버는 거 토해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호텔신라 중국이야 죽이는데 호텔신라 몇 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야, 죽인다. 야, 참. 저는 여기 대해서 크레딧 많이 없습니다. 그냥 살만하네 요정도 했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 안합니다. 보셨어요? 이야기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보셨어요? 할 수 있는데 안해요. 쪽팔리게. 그러나 좋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5명 6명 갖고 있어요. 야, 죽이네 참. 야, LG생활 건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야, 참. 따라간 사람 있습니까? 지우 혹시 따라간 거 아니야? 72명. 이야,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시간 72명이에요. 왜? 들을만 할 거거든. 무료인데 누가 한시간씩 자기 업 뒤로 제껴놓고 누가 합니까? 하루에 4시간 6시간 이번 주는 일주일 내도록 했어. 들어보고 퀄리티 있으면 구독 누르고 친구들한테 다 소개하세요. 야, 뽑아난 거 치고 밑으로 박박 깨지가지고 몇 프로씩 깨진 거 거의 없어요. 하나 깨졌습니다. 그때 하나 투 제대로 깨져가지고 모양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깨졌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집중 케어했어요. 그게 호야입니다. Sorry. 괜찮아요. 어? 쿨한데? 알았어. 사! 팔아! 사! 팔아! 이제 빚 없다 이랬습니다. 충분히 먹었거든. 삼성전자 44,000원에 사가지고 44,000원 사가 여기서 팔았거든. 아이고 참. 걔가 자금도 좀 돼요. 삼성전자 10% 넘게 먹었어요. 10% 됐지 뭐. 그러면 제가 하나투어 기회가 한 8%, 제 기준으로 한 6% 이렇게 밖에 안 깨져야 되는데 들고 있었는가 좀 깨졌더라고요. 그래가 사막 컨덴서 팔까요? 노 해가 6% 그 다음날 날아가고. 저는 빚 없습니다. 삼성전자, 야, 처지나? 중장기 투자자, 내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짝 추가했습니다. 뭐. 채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 제가 호텔신라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5번 정도 나눠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여섯명 가지고 있어요. 아, 좋네요. 일로 넘어올게요. 야, SK이노베이션 죽이네. 이거 뺍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볼 필요가 없어. GS건설로 바꿉니다. LS삼전 SK이노베이션도 볼 필요 없어. 호텔신라로 바꿉니다. LS산전이 좀 거시기 하네. GS건설, 현대건설 던지지 마세요.
분명히 나중에 남북 종전선언, 그러니까 북미 이런 거 나오면 건설주 날라갑니다. 지금 딱 살만한 자리 들었으니까 쉽게 던지지 마세요. 팔자리 절대 아니고 현대차 쫄지는 마세요. 어태신라 잘 케어합시다. 4% 갔잖아. 4% 갔죠. 잠깐만요. 왜? 한번 끊어먹고 가려고 4% 먹었는데, 그죠? 한번 끊어먹어야지. 매매가 달라져야 돼요. 3분의 1 청산. 먹은 사람들 3분의 1 청산. 먹었잖아. 사자마자 3, 4% 먹었으면 됐어. 3분의 1 매도. 그리고 뒤에 이야기합니다. 삐리삐리 내지는 여기까지 오면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 그리고 만약에 삐리삐리 하다가 여기 뛰어넘는다. 팔아먹은 거 다시 사노.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요? 팔아먹었다 끝 아니고 돌파형 나오면 다시 사놓으라고.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쳐지면 좀 더 기다리세요. 이거 10일만 더 쳐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져. 그럼 3분의 1만 남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 오면 지지될 겁니다. 여기서 사노. 팔아먹었던 거.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해서 그렇지. 이야기 다 했어요. 호텔실로 매수하셨다, 인원님. 야, 잠깐만. 11만 500원. 인원님하고 자고 뭐가 궁합이 좀 맞나? 하는 것마다 잘 안 깨지잖아, 지금. 거의 퍼펙트일걸요? LS한전 또 안 샀어, 해피. SK이노베이션, 쉐크 날라갔고, 쌈바 쉐크 날라갔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현대건설도 들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있나? 삼성전자 뭐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거고. 야, 참. 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양양이하고 자고 조금 안 맞아 솔직히. 기운이 안 맞아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양양이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 진짜 중요하거든요. 팔아 사 이게 딱 보고 하는 건데 30분 있다가 그거를 보고 이러면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뒤차를 타. 양양이 꼭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쉬워요. 조금. 그럼 뒤차 탔는 거 그냥 내비두면 되겠습니까? 그거 만들어내려고 힘들어요. 양양이 그래도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알아서 잘할 것 같아. 댓글 좀 볼게요.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어. 야, GS 건설 갑니다. 보이십니까? 소리 질러! 예야! 간다고! 사자마자 몇 프로 갑니까? 51,200원에서 52,900원. 2,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 4% 가까이 간다고.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요! 현대건설, 쫄아라 그랬습니까? 사라 그랬어, 조금 더. 아까 그랬을걸, 아마. LS 산전 같은 거 사지 말고, 빠지는 거 사지 말고, 올라가는 거, 모양 만들어 놓은 거 사라.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현대차 이런 거 약간 하고, 현대건설 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 맞죠? 미치겠네. 교체 매매 제가 잘해요. 제 특기예요. 돈 그냥 찍 들고 있다가 들어갔다. No! SK이노베이션 신나게 먹고 다시 여기 딱 들어갔는 게 퍼펙트! 4%! 아 미치겠네. 뭐 어떻게? SK이노베이션 어디 갔노? 아 흥분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여기서 잡아가 신나게 먹고 몇 프로 먹었습니까? 거의 18,000원 먹었어요. 9% 10% 먹었어요. 9% 10% 며칠 만에 그냥 쫙 한 달 아니야. 1.5주 한 6, 7일 만에 10% 딱 챙겨 먹고 다시 교체 매매. 교체 매매 언제? 들어가. 일로 들어가. 바로 날라. 4% 가까이. 야. 그런데 들고 있다고요? 셀트리온 빠집니다. 빠진다 그랬어요. 빠진다 그랬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팔아먹으라 그랬어. 다 빠져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호텔신라 살만하네. 다섯 번 나눠서 올라가요. 끊어먹으랬어. 끊어먹고 요거 5일선 뚫고 내려오면 3분의 1 더 끊어주세요.
다안 끊어. 3분의 전부 다 끊는 거 아닙니다. 하수예요. 11만원까지 지지하는 거 그냥 지켜보세요. 나머지는 두번 끊어 먹었으면 됐어. 요거 딱 깨고 내려오죠. 올선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더 던집니다. 절반 더 던져요. 그러니까 3분의 1 남는 겁니다. 그리고 11만원대 정도 와서 이평선 5분번에서 지지 딱 받는다. 산호 3분의 1또 산호 난주 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양빵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들고 있지 말고, 빠지는 거 들고 있지 말고. 인호님, 삼성전자 저번 주에 목요일 날 매도. 인호님을 빨리 초대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오시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인호님 잘하시거든. 여기 연봉 떨어진 거 보면 매도했다는 거잖아. 보셨습니까? 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안 지켜본다고요. 이분이 어떻게 매매인 줄 알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만 하는데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잘했어요. 그죠? 여기 인근인가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한번 팔아먹고 다시 매수했는데 날라갔어 위로. 그러고 엄봉 떨어진 거 판다잖아요. 대략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있는데 끊어버린다니까. 이게 뭐 여기 있어. 여기 정도에서 끊었을 거야 분명히. 왜 눈에 보이거든 밑으로 쳐질게. 안 들고 있는다고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규 매수자가 사는 자리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들고 가고 싶어 하든지 못 던져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살짝 추가, 살짝, 많이 말고, 밑으로 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적당히 중장기 포트, 10% 정도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력 포트 아니에요. 묻어가는 겁니다. 현대차하고는. 아시겠습니까? 주력은 여기 있어.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게 주력이에요. 사실. 잘 가잖아. LS산전 이거 삐리삐리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큰 손실은 없어요. 여기 샀으니까. 2,000원, 1,500원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1,500원이면 2% 정도 손실이에요. 먹는 거 10%, 20%씩 먹는데 2% 손실 나는 거 여러분들 버티지 못하겠습니까? 못 버티겠으면 알아서 던지려 했습니다, 제가. 저는 그냥 제 의견 드리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투자의 책임 본인한테 있어요.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나중에 찡찡대고 할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책임 없어요. 현대건설 고점 넘어갑니다. GS건설 계속합니다. 예이야! 새말 그만 틀어야 되겠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우가 그랬어요. 쌤, 현대건설 가지고 있는데 GS건설까지 들어가면 포트폴리오 너무 건설로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한마디 딱 했어요. 위험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 3개, 4개가 더 아니고 괜찮아요. 제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새마을운동 노래. 이 전부 다 하나 둘 하나 둘셋 아직 멀었군요. 백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셋 여기까지 길게 하면 안 돼요. 건설주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살만한 자리에 사면 좋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호텔신라도 가고 있네. 그죠? 야, 중구이야. 야, 좋겠는데. 호텔 신라 우리 좀 몇몇 갖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현대차 걱정을 아예 하지 마세요. 걱정을 아예. 그냥 30분 번호 볼게요.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파다닥거리는데 다 넣지.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1, 20%는 좀 안정적으로 큰 자금이 있는 사람 있잖아. 야, 이 코스피가 왜 이래요? 그런데 우리 거는 하도 잘 가기에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장이 박살이 나도 가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4개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빠지는지도 몰라요. 지금 팔은 똥침이 안 떨어졌네. 야. 저항권 맞긴 맞아요. 저항권 맞긴 맞아요. 선물을 횟가닥 돌려냈네요. 개인이 선물 들어오고. 자, 기간이 그나마 좀 받쳐주니까 다행이네. 콜이 18억 들어온다. 닥터K 주식상처보 탈출 팁 11. 콜을 개인이 사면 지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야 일단. 갑니까? 콜을 샀어요. 지수는 빠져요. 틀립니까? 팁이에요. 팁. 선물. 외국인이 우리나라 선물 좌지우지한다.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선물 외국인 포지션 잘 봐라.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새롭게 바꿨어요, 그거. 자, 외국인이 밑으로 때리니까 지수 갑니까? 못 가요. 이두 개만 봐도 되는 거예요. 지수 흐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수가 외국인 선물도 잘 잡아두고, 개인이 콜이나 풋에서, 그러니까 콜이겠죠? 콜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양호. 그러면 세게 실는 거예요, 세게. 지금은 삐리삐리해요. 그죠? 조정 받을 자리인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질러 이런 이야기 한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 코스닥도 밑으로 쳐지면 골치 아파요. 그냥 조금 더 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현대차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이런 거 조금 더 가라 하고 오히려 챙겨라 했습니다. 호텔신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던져. 다 던져. 호텔신라 다 던져. 그리고 11만원 밑으로 여기 11만 오면 다시 잡아. 올라간 건내거 아니야. 다 던져 그냥. 안 토해냅니다. 그 대신에 계속 봐요. 여기 딱 오는 거 보고 다시 사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 좀 강하게 한다 싶으면 다시 사 넣어요. 조금씩. 야, 다 던지래 놓고 가네. 갈때 쫓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자신 있는 사람은 다 던지고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3분의 1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밑으로 깨지니까 아까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야기가. 왜 전문가님이 둬야 되거든요. 그죠? 3분의 1 남기고 한번 가져가 봅시다, 일단. 다 던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할수 있는 사람은 다 던지고 다시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그거 아니고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3분의 1은 남겨놓으세요, 일단. 그리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팔았는데 여기서 반등 시도 넣고 하거나 이런 데서 반등 시도 넣으면 다시 사 놓을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걸 말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사실은. 자, GS건설 팔아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현대건설 팔아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왜 팔아라 하는데, 저항권이거든, 저항권. 약간. 보이십니까? 이렇게 달라야 돼요. 이걸 한 번에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스권의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밀리는 거 보면 가만 들고 있는다. 노! 적당히 끊으면서 가겠다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밀려주면 다시 사놓으면 된다고요. 시장 판단했고, 시장이 단기간 박살 내버리네, 위에서.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야, LS삼전 진짜 별로네. 추가하지 마세요. 들고는 있습니다. 홀딩은 하는데 추가하지 마세요. 이거 추가하면 안 돼요. 적당히 보다가 빠져나올 때 나중에 한번 실어 넣든지, 아니면 그냥 빠져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들고 있으세요. 홀딩 정도 마세요. LS삼전. 여기, 와, 왜 이래요? 야, 참, 희한하네. 혹시나 방송 연결 안 되거나 본인이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있는데 잘 못한다. 72,600원 깨지면 알아서들 끊어내야 돼요. 제가 방송하고 있으면 뭐라 하겠는데, 최후의 마지노선 71,000원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일단은.
그럼 손실 좀 납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 장대 양봉을 막 세우면서 올라갔거든요. 적어도 여기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노선 여기 딱 꺼줄게요. 여기 장대 양봉, 여기 돌파했던 여기 깨고 내려가면 문제였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도 압축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확장되면 수축돼야 되거든요. 모양도 지금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20일 깼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 번 정도 리바운드 넣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오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여기 지금 포트 중에 뭐뭐 갖고 있다. GS건설 갖고 있다. 현대건설 갖고 있다. 현대차 갖고 있다. 3개 4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GS건설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1번. 위험 관리하는 거 좋은데 너무 쫄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텔신라 삐리삐리해요. 3분의 2 정도는 끊으라 했습니다. 아까. 자, 까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1% 2% 빠지면 전부 손절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 2% 정도 빠지면 전부 손절했습니까? 그죠? 그렇게만 딱 물을게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마다 다 빠졌어요? 그 뜻 아니란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마다 다 빠졌어요? 가는 거 10% 20% 막 사자마자 날라가 8% 9% 이렇게 딱 먹었어요. 현대차 8%인가 9%인가 먹었고 삼성전자를 8%인가 9% 먹었어. SK이노베이션은 10% 넘게 먹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몰빵 때렸는데 20% 먹었어. 지하선설 사자마자 4, 5% 또 날라가네. 현대건설 또 먹었어. 거의 다 부르스야. 현대차도 거의 부르스일걸. 쫄지 마세요.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한 개 마이너스 있네. 한 2% 될까 말까. 그러면 양호한 거예요. 너무 긴장하면 못해요. 적당한 긴장은 좋은데 너무 긴장은 못한다고. 손이 안 나가. 긴장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저 가야 될 시간 다 돼가는데 아이고 미치겠네. 건설주 여러분들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다. 지금 일어나서 춤을 추십시오. 우후 우연이네 하면서 춤을 추시고. 아닌 것 같다.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 같다. 7번 눌러보세요.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 같다. 우째 찍어가지고 하면 우째 그래 이렇게 가냐 말이에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새 말 한번 더 틉니다. 봉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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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짝. 자, 우리 모두 새 말 운동에 동참합시다. 아 진짜 현대건설 추가 매수는 좀 부담돼요. 근데 본인 정도 실력이면 뭐 모르겠으나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해라 말아라 말하면 하겠어요. 하락하면 장 초반에 좀 했었어야 돼. 장 초반에 돌파형이긴 하거든. 안 물어보고 질러버려야지. 여기서 그냥 일단 지르고 좀 더 질렀는데요. 뭐 괜찮네. 이러면 그냥 좀 더 홀딩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전고점 돌파형. 자,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적당히 움직이다가 돌파할 것 같으면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했어요, 분명히. GS건설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게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여기 돈 잃은 사람 몇명안 돼요, 솔직히. 양봉, 엄봉도 모르고 몇 천만씩 꼽고 친구 말만 듣고 위에서 사고 이런 사람들 말고는 잘안 깨져요.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왜? 공부 좀 하고 하면 다 보이거든요. 왜안된줄 알아요?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손절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손절 라인이다 칩시다, 이게. 아, 손절해야 되는데, 돈 500만 마이너스 돼 있거든요. 아, 이거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이거. 예를 들면, 에이씨, 반등 하겠지, 뭐. 밑에 푹 도쳐져가면 그냥 빡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형. 시장 끝나고 나면 딱 돌려보면 다 보여요. 야, 맞지? 올라가다가 약간 눌려주고, 이평선 인근에 있고, 다시 올라가네. 매수. 누가 모르겠어요. 사 넣는 거는, 실행은 손가락이 하는 건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고점 아닌가? 오, 이거 뭐 가다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저항이 막 흔들흔들하네? 오만 생각도 하다가 피용 올라가면 못 사요. 제말 틀렸어요? 제가 다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텔 신라. 제가 경험 안한걸 이야기를 안 해요. 소설도 쓰지만 소설은 분석하거나 시나리오 할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이라고 전제를 안 하면 전부 다 제가 다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밀릴 만한 자리에 밀리는데 바보 같은 개인들은 코어를 26억이나 사고 있어요. 밑으로 처지고 있는데 이런 시박. 예? 얘들이 코어 사면 살수록 못 올라간다. 얼마 빠지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옵션. 선물 옵션. 옵션. 위에 이 정도 하거든요. 자, 40% 빠졌어요. 보이십니까? 콜옵션 40% 까졌다고요. 콜옵션 등신 같은 것들이. 근데 추가 매수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게 답니다. 안 올라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옵션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반토막 나는 거 보이십니까? 반토막 나요. 옵션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깡통 찼어요. 많이 찼어요. 집구석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식이. 주식으로는 안 망했어요. 적어도 선물 옵션 내가 망해서 그렇지. 그거 날라댕기는 거 보다가 보니까 추세에 대한 집중을 엄청나게 했고,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한 집중을 13년 했다고, 13년.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잘 맞는 겁니다. 잘난 척 아니고요. 있는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위험합니다. 둘다 위험해요. 밑으로 쳐지면 세게 쳐져요. 자, 정리합니다. 콜옵션 26억인데 더 늘어난다. 30억, 40억으로 늘어난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좀 축소를 하세요. 현대차 이런 거 말고. 그죠? 짧게 들어가는 것들 좀 축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잘 가요. 지금, 그죠? 오히려 오르고 있어. 마이너스 0.38인데. 아시겠습니까? 개인이, 자, 기관이 선물 약간 받아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외국인이 플러스로 들어와야 되는데, 적어도 확대는 되지 않는 걸좀 체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000개 가까이 아닙니까? 4,000개, 5,000개로 자꾸 늘어난다? 밑으로, 더 밑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들은 별 문제 없어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전부 플러스예요. 이거 현대차 이거는 누적적으로 플러스고, 뭐 0.3이에요. LS 산전이 조금 문제인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죠?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스케줄 올려놨습니다. 아침에 무료로 1시간, 퀄리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낮에, 중간에 잠깐 한번더 체크.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 체크.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거의 2시간
누가 무료로 이렇게 합니까?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면 구독하시고요. 알람, 딸랑딸랑 모든 알람 수신 반드시 체크하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합니다. 지인들에게 SNS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렸다 하더라도 또 날리세요. 안 친한 패친들 보면서 무료 방송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다면. 좋아요 몇 개 안 올라오면 방송 그만둘지도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기는 신나게 보는데 좋아요도 누르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방송하고 싶은 생각 많이 없어지려고 하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됩니다. 실시간 채팅할 때 옆에 달러로 채팅하시 슈퍼챗 가능하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에 4천원 법니다. 닥터K.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